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올 겨울 너무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 제가 사는 곳은 남쪽에서도 남쪽. 그러니까 전라남도 중에서도 장흥이라는데, 장흥에서도 남쪽, 남해안 바로 앞에 사는데요. 물론 뭐 해안지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와, 너무 더워요. 따뜻하다 정도가 아니라 덥습니다. 특히 집 안에 있으면요. 저희 집이 남향인데, 남향으로 이렇게 그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덥거든요? 제가 잘 때 땀이 날 정도인데, 그래서 저 지금 반팔 입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짜, 물론 저는 남쪽이니까 덥다라고 표현하지만, 뭐 저쪽에, 서울에 계신 분들도, 아, 올겨울은 별로 그렇게 춥지 않네? 정도의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뭐 포근한데 뭐 이 정도의 생각은, 그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구 온난화의 이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추위가 실종된 겨울이라는 게. 그래서 동아 사이언스에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그런 거구나. 이게 전지구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환경 문제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수준 높고 교양 있는 구독자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영광이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요. 제트 기류는 지구를 동서로 최대 400km의 빠른 속도로 도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제트 기류인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동서로 거의 뭐 이렇게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공기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무슨 차단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이 2014년 공개한 이 사진처럼 때로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요동치면 가뭄이나 한파 또는 열파가 올 수 있다. 제트기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동친다는 거, 요동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동친다는 거, 이렇게, 그렇죠? 2014년도 그림이래요. 자, 지구 온난화로 여름 폭염, 겨울 한파가 번갈아 한반도를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올 겨울은 추위가 실종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초 발표한 국내 기상현상 분석에서 12월 전국의 평균 기온이 2.8도다. 와. 같은 달 전반과 말에 세 차례 한파특보가 발표된 추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자주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금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12월에 전반적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자주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기상청은 포근한 겨울의 원인으로 12월 중순 이후 시베리아 부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북쪽 찬 공기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우리가 북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북풍. 그렇죠? 시베리아에서 오는 찬 시베리아 기단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부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북쪽에 원인이 있네요. 그렇죠? 아니군요. 그럼 북쪽만 있는 게 아니라 남쪽도 그러네요.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내외로 높아서 한반도 남동쪽에 따뜻하고 습한 고기압이 강도를 유지하며 북쪽 찬 공기가 한반도로 깊숙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막 한국이 있다면 이렇게 다음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시베리아가 기단이 있어서 이쪽 뭐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북쪽에서 고기압이 찬 바람을 이렇게 몰고 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기대가 약해져서 이게 좀 조금씩 세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느리게 내려오고 새가 없고 그죠? 세력이 없고요. 대신에 여기에 이쪽에 따뜻하고 습한 고기압이 영향을 주니까 이게 더 세력이 센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따뜻한 것이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1일 기상청 한파특보를 살펴보면 작년 겨울과 비교해 볼 때 올 겨울 한파특보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아, 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이사 온 지 2년째인데 작년과 비교할 때 확실히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겨울에 이렇게 반팔 입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파특보란 한랭한 공기가 유입돼서 특정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근데 우리 지금 한파특보, 여기는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남쪽 지방은 한 번도 한파특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음을 어는 것을 한 번인가 한 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서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2도 이하가 2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한파 주의보는 그죠? 아침 최저 기온 마이너스 12도 이하가 2일 이상. 그다음에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해서 엄청나게 하강하죠.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거죠. 여러분 한파 경보 예전에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인천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가가 인천이거든요. 수도가 막 파열하고 한 적이 많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확실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기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한파특보는 총 10차례 발령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쵸, 한파특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2019년 12월부터 1년 후의 자료죠. 2020년 1월까지 내려진 한파특보는 5차례다. 아,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절반으로 또 떨어졌네요. 절반으로. 그쵸? 그것도 다 보면은 양주, 포천, 연천, 그러니까 저 북부지 경기 북부지방이죠. 경기도 가평, 양평, 파주, 동두천 일대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밖에 안 됐다네요. 진짜 이례적인 고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지구적 기후 변동성이 확대되어서 양극단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휴, 이거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어쨌든 이게 자연의 어떤 균형이 깨졌다는 어떤 그런 것에 전초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전조 증상? 전조라고 해야 되겠네. 전조잖아요, 전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연쇄 반응을 불러와서 여름에 대형 태풍이 온다든지 하는 게 되게 걱정돼요, 저는. 왜냐면 여기 또 장흥이라는 데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 남쪽에 있으니까요. 그 태풍 대형 태풍이 오면은 진짜 여기 엄청 그 피해가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 이상 기온이 또 이상 기후와 이런 걸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재난 같은 것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올겨울 한반도의 경우 최근 몇 년과는 달리 한반도 추위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북극 고온 현상이 올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춥지 않은 이유는 저 시베리아 북쪽에 있는 그 시베리아 기단에 약화되는 거, 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는 거. 또 그것이 약화되는 이유는 또 전 지구적인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대기에 무슨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축적됐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요.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전 지구적인 어떤 재난이 오는 것이 어떤 원인들이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일단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나 봐요. 그렇죠?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밀려서 내려오겠죠. 북극의 찬 공기와 중위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부는 바람인 온도풍을 흔히 제트기류라고 하는데 제트기류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세진다. 그러니까 북극은 아주 차갑고 그 다음에 저쪽에 남쪽에는 조금 따뜻한 게 격차가 클수록 제트기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세지는데 근데 북극의 기온이 상승해버리면은 이제 차가운 게 조금 덜 미지근해지니까 그러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한파를 몰고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파가 오는 건데 최근 몇 년 동안의 한반도 한파는 북극 고온 현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속되면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북극 고온 현상이 계속 좀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북극 고온 현상이 실종돼서 북극 한기가 갇힌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도양과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북극 한기가 갇히며 세력이 약해진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오, 야, 그렇군요. 그래서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적도 지역이 더 빨리 가열되느냐 또는 북극에 더 빨리 가열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 올해의 경우 적도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고온화하면서 한반도 겨울이 포근해졌다. 아, 이게 참, 야, 이게 참 단순한 게 아니군요. 야, 그래서 적도 지역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세력을 확대하자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돼서 한반도로 내려온다고 해도 힘을 못 쓴다는 이야기다.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포근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온도 지금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영상에 올려드렸죠. 한반도의 물고기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아열대성 물고기가 제주도에서는 많아지고 있고, 오징어,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막 서해에서 잡히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물메기, 그 울산인가 포항인가의 명물인 물메기의 어획량이 80%가 감소하고, 대구도 20% 어획량이 줄고 하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참 문제죠, 이런 게. 그다음에 예년과 달리 강설이 적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도 지방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런 거죠. 예. 한반도 주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특히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인해서 서해상에서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로 생기는 눈구름 발달이 약했다. 그래서 눈도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한 달 동안 전국 13개 지점의 최심신적설은 0.3cm로 가장 적었다고 하네요. 저도 진짜 여기는 뭐 눈 오는 건 뭐 볼 수도 없고 비가 지금 어저께도 비가 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온 다음에 보통 추워지잖아요. 근데 비가 와도 추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심신적설은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의 깊이 중 가장 많이 쌓인 깊이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9년 12월을 제외하고 최소였던 해는 1998년이었다고 하네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최심신 적설은 0.0cm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눈이 내리지 않았던 2004년 12월 이후 최소였다고 합니다. 아, 이게 2004년 12월은 0.0cm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12월에. 어쨌든 뭐 이제 뭐 올해나 작년이나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걸 뭐 바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요지는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따뜻한 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지고 또 적도 부근에 어떤 그런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치는 영향인데 아 참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이제 누적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예기치 않은 또 여러분 보통 기후 같은 거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몰고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라는 거는요. 그렇죠? 무슨 뭐 아르헨티나에서 나비가 날갯짓한 것이 어디에 폭풍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뭐라 하지? 아주 작은 변인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기후대재앙이 올 가능성이 있다. 여름에 또 이상한 지금 보면 뭐 겨울이 포근한 것처럼 겨울이 포근한데 여름에는 또 지나치게 시원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또 덥거나 한 게 하면 당장은 아우 올 여름이 시원해서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서 또 이상한 걸 이상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엄청난 초대형 태풍이 또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이 포근하든 저는 좋긴 해요. 사실은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마냥 좋아하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원인이 제가 보면 여기에서도 원인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여러분, 전 지구적인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자연보다는 역시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 진짜. 인간이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지금 지경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미국에서는 키우는 소들한테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아마존 산림의 파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죠.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과선이었습니다.